생자라도 날 생자라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오늘은 이 성경 한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지냐면은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봤습니까? 예. 자, 신앙을 하는데 신앙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이고 다 알지만 나는 그 길을 못 가겠다.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영적인 길을 포기하고 가지 않고 적당히 이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육신대로 살거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판단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내 판단을 믿으니까 내가 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그 길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길을 가는 데에서 못 가겠다고 이제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고 그리고 이제 육신대로 살고 적당히 살고 육으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말씀에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면 이거 감당할 수 있네.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그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앙이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차이가 나냐면은 말씀의 판단을 믿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으려면은 말씀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면은 내 생각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했다면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형편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말씀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형편을 짓밟고 내 생각을 짓밟고 내 느낌을 짓밟는 거예요.
근데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려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 네게 있는 그 문제, 네가 가야 할 그 신앙의 길, 너 감당할 수 있어. 난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나는 그런 일들은 감당하지 못한. 아, 그건 네 실력이고, 네 생각이고, 네 능력이지. 왜?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를 믿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은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예요. 때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일을 맡았는데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도망갈까요? 아, 이거 너무 쉽고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고 기쁜데 도망갈까요? 언제 도망갈까요? 한계가 와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한계와 내가 이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칠판에다가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 해놓고 도망가는 거하고 같은 거. 왜? 아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근무하는 청년 자매들 보면은 다 한 번씩 도망간 전적이 있어,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망갈 때는 크게 써붙여놓고 가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 하고 써붙여놓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 했는데 왜 내게 감당을 못하시면 거짓말하였네 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써놓고 가세요. 갈 사람들은 안 써놓고 갔다가는 이제 가서 이제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써붙여 놓으세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면서 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 해놓고 왜 내게 감당 못할 시험 줍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나자빠진다든지 뒤로 물러간다든지 그건 자기 판단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보다도 지 생각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성경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은 겨우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달간달하게 겨우 감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결론은 하나님은 겨우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겨우 여기까지 왔다. 아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또 갑자기 무슨 실컷 지금까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해놓고 또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예,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감당 못할 시험을 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오후 비행기로 홍콩을 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지금 예배를 이제 빨리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예? 오늘 지금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 되고 잘못 따라오면 중간에 졸아본다든지 아니면 또 뭐 멍 때리고 엄한 데 또 쳐다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한 거야? 뭐 실컷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했다가 이제는 또 감당 못할 걸 준다 했다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홍해 바다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이들이 이걸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에게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아니 피할 길을 주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피할 길을 준다고 합시다. 미리 홍해 바다 앞에 가니까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떡하나 싶어 가보니까 홍해 바다의 길이 쫙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아무도 시험 들 사람 없죠. 미리 길을 내놓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바로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는데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올 때 홍해 바다가 다시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리 길이 열려 있으면 과정은 똑같은데 미리 열려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는 언제 갈라지느냐. 시험을 당할 즈음에 길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감당 못할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 나는 감당 못할 어려움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난 이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건 왜냐? 아직 피할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딱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세워지면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 이건 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 거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한 거야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년사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 왜 뒤로 물러나냐?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판단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아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해서 내가 볼 때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내 판단이고 말씀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내게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이 와도 내가 봤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아무리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아무리 연약함이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을 때가 있고 자기 판단을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도 자기 생각을 딱 믿으면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땅에 있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이 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 여기서는 못 살겠다. 유다 땅에 있으니까 사울이 나를 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으면 그 유다 땅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잘 피해야 그 창을 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던지는 창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허벅다지 다리에 창이 꽂혀가지고 오른 다리를 절고 왼팔에 또 창이 꽂혀가지고 왼팔을 못 쓰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피하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다윗의 마음에서 야, 내가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있겠다. 더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 버티겠다. 다윗이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이때 다윗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가 언제 어려우냐면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얻은 성이 시글락 성이고 그 시글락 성을 인하여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글락이 불탐을 인하여서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더라.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놨는데 다윗의 마음에서 감당을 못하겠다. 나 여기서 유다 땅에 더 이상 못 있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가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겪은 그 결과가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 말씀의 판단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갔을 때입니다. 자, 믿음의 용사 다윗도 말씀의 판단을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다윗을 보면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 다윗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야, 너는 양치는 목동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감당하겠냐. 다윗이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겨우겨우 이겼습니까? 다윗이 막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판단을 믿을 때는 천하의 다윗이라도 감당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일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감당하지 못할 일일까요? 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하의 믿음의 용사 다윗도,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도, 이들이 감당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들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보면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을 모르고 안 보이고, 이건 언제 보여지느냐? 시험을 당할 점에 보여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는 그 시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을 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죠? 예, 사냥개가 사냥을 해요. 여러분, 사냥개 주인이 사냥개에게 방탄복을 입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예. 이 사냥개에게 방탄복을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멧돼지를 사냥한다. 그럼 멧돼지 그 이제 톡 튀어나와 있는 그 이빨에 한번 톡 채면은 아무리 사냥개라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냥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냥개가 지 능력으로 이 멧돼지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덤벼드는 거예요. 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과 막 그 모든 걸 이제 가졌는데 멧돼지가 거기에 덤벼드는 거예요. 왜 덤벼들까요? 예? 주인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지금 멧돼지하고 대치해가지고 지서대면서 멧돼지가 도망 못 가도록 진로를 차단하고 멧돼지는 그 길을 뚫고 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주인이 온다며, 주인이. 그러면 똥개는 어떨까요? 깨갱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똥개고, 내가 감당 못하겠지만 한번 덤벼보는 거는 사냥개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똥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차마 그 뒷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된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떻게 사냥개만 못하냐는 거예요. 아, 주님이 피할 길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스스로 감당 못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세계 안에 이 엘리야와 이세벨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싸움 이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계획인데, 사단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세벨, 이 사단의 그림자인데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하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 잘 보면은 사단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사단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약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연약함만 있고 여러분의 약점만 가지고 늘 생각하는데 사단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 이세벨이 하는 수법을 보면 사단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약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사단에게 약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리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세벨의 계획은 뭡니까? 이세벨의 계획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게 계획이죠. 그죠? 내일 너 죽을 거다.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이제. 아니요, 그게 이 이세벨의 계획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죽이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엘리야 못 죽여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할 수 있느냐? 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계획은 엘리야를 죽이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압니다. 이 엘리야를 못 죽인다는 걸 알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엘리야에게 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위협할 수 있고 엘리야를 겁을 줄 수 있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겁먹고 도망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세벨의 목적은 엘리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은 절대로 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망가지요. 죽이는 게 목적이면 그걸 왜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면 도망가지요. 못 죽이죠. 근데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단의 약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면서 스스로 감당 못하겠다 하고 물러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하자.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아이, 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걸려드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일시적이지만은 다윗에게도 먹히죠. 후일에는 망하겠다, 너. 후일에는 너 망한다. 지금은 용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 죽을 거다. 효과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감당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리 봐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다만 내 눈에 피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할 길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점에 오기 때문에 아직 시험을 당할 그 일에 안 가본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판단을 믿고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 믿고 나는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발을 내딛고 가보고 또 가보면 점점 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점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스스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할 거예요. 나가서 망하지 뭐. 하나님 나 안 도우시면 나 망하지.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이야기해.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그 일 못한다. 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왕후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도 나가라.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번민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 왕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밤에 안 그래도 왕 앞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왕이 탁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왕이 불러주니까 야 정말 잘됐다. 아니,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불러줘. 그날 왕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거모를 내어 밀어야 살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오늘 밤에 왕이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부담 안 넘어도 되고 왕이 부를 때 나가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기회를 봐서 왕이 이야기하면 될 텐데 기다리는데 왕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고 왕후의 자리를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주는 거예요. 왕이 거모를 내어 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왕후의 청이 뭔지 그 청을 듣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즈음이죠. 미리 불러주면 얼마나 편해요. 미리 홍해 바다가 열려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아직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지점까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걸 경험하지 그게 미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놔서 쉽게 갈 수 있도록은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 영역까지 누가 갈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그 영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단순한 이치인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따라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판단 따라 갈 거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런 신앙 저렇게 사는 삶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담 못 넘겠다 싶어서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부인의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한 자매, 핍박받는 한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지역교회에 있을 때 내가 봐도 남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저 자매가 신앙을 할 수 있겠나, 저걸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사역자 이동을 하면서 핍박받는 두 자매가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두 자매가 신앙을 계속 할 수 있겠나.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 이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가, 수양에 가면 수양이 오는가 안 오는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자매들이 또 수양에 와서 참석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핍박을 제일 많이 받던 그 자매가 그 교회 부인의 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그 자매가 핍박을 잘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스스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피해버리고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은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기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디다가 못 견디면 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 물러나지. 말씀의 판단을 믿고 그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못 견디겠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가보면 예 정확하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신앙을 못한다. 부족해서 신앙을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뭘 하나 깨달았냐면은 아이와이프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두 가지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이와이프 활동만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 했다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하는 시키는 일이 많은지 간사들이 뭐 하락하고 아이와이프에서 뭐 이제 지역도 아이와이프에서 뭐 하락하고 본부에서 뭐 하는 행사가 왜 이리 많은지 이거 다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걸 할까요 하고 물으러 나오길래 제가 둘 다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와이프 활동도 마음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둘 다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뭘 하라고 했는지 압니까? 장학금 받아라 했습니다. 혹 떼려고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근데 그때 교제를 하고 이걸 받은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타더라고요. 신기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고 부담스러워하던 학생들이 둘 다 하고 그 다음 장학금도 타라고 했더니만 다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놀다가 학생들이 실컷 놀다가 공부하려면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이와이프 활동을 하다가는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장학금 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둘 다 하락하기 어렵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 해내게 하셔. 장학금까지 다 받게 하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는 좀 멍청해요. 자식 말을 믿어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은 너 왜 성적이 모양이냐고. 엄마는 아이와이프 활동해봐라 공부할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믿어버려요. 에이 젠장 애들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지. 아니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조금 아이와이프 활동해가지고 성적 떨어졌다고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시겠습니까? 예 학생들 맞지요? 아이와이프 활동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아가 성적이 안 나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맞잖아요, 보면. 왜 부모님들한테 다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제 나중에 써먹을 카드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본 사람만이 피할 길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언제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가운데 엘리야가 떡 하나 달락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언제요?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데, 자 그러면 이 가뭄 때에 이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 가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겨우겨우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서 자기 집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아니 나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걸 달란 말이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걸 내가 지금 내 아들하고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아니 이거 주고 나면 나 뭐 먹으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피할 길은 시험을 당할 즈음이라는 건 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할 것 같아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넘쳐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에 났을 때인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반통 좀 남았을 때, 아니면 3분의 1쯤 남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 역사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왜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왜 이 길을 두셨느냐, 이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미리 피할 길을 주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투성이요, 고생투성이고, 부담투성이고, 한계투성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야, 내가 봤을 때 저희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내가 봤을 때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부인하고 내가 느껴지는 거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마음에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니 이건 내 판단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말씀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가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능히 감당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는 두 지파를 줬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생각에 야, 이 백성들이 자꾸 저 여로보암 앞에 가면은 결국은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 염려가 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라. 구약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악의 대명사로 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악을 지르는 왕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하고 악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열 지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마음에 내일 일을 염려한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후일에는 나라가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 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1년 3번은 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다른 것 아니고 지금은 괜찮은데 후일에는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성경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후일, 아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면 천하의 엘리야도 천하의 다윗도 내일 일을 염려하니까 피할 길은 안 보이고 내일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일 일은 두고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일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 일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판단 하나를 믿으십시오. 그래 내일 어떻게 되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겨우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건 감당 못할 문제다. 이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피할 길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일을 주는 거예요. 때론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내게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 판단 믿고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주저앉았다면 감당케 하시는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영역을, 하나님은 내 그릇을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작은 부담 앞에서도 난 못하겠다, 난 안 돼, 난 못 넘어. 그래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주저앉고, 그래서 나약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나로서 삶을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한계 너머의 일들을 주시고 내 능력 밖의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발을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길이 보여서가 아니라 길이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도 갔다 온 간증을 이렇게 했었는데, 마니풀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드렸죠. 그 제가 마니풀에 선교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났다 했죠. 그죠? 번이 일어나서 그걸 뚫고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뉴스 봤으면 그걸 못 갔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날 왜 이제 폭동이 일어나냐면은 그 방군 이제 대장이 죽었대요. 방군 대장이 죽은 게 잡혔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군하고 방군하고 하다가 방군 또 하나가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폭동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갈 자리가 아니었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방군 대장이 잡히고, 방군이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방군들이 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못 모르니까 갔지. 제정신이었으면 못 갔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그 상황을 알고 간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유일하게 그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은 교육을 하러 간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정부 행사인데, 장관님 초청으로 가는 행사인데, 우리는 초청장 꺼내가 보여줄 뻔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질로 잡힐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인질로 잡혀 있는데, 방군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럴 거고, 내가 싫은 사람은 하나님 계속 잡혀가지고,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 할 거고.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는 정부 행사로 가는데 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할 뻔 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아,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차 안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 있는 그까지 가는데 한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차 안에 우리서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 행사로 가는데 우리 보내달라고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어디냐 행사 그 초청장 뭐 그거 이제 행사한 그거 찾아가지고 가려고 그런 생각이었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30m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교육 목적이라고 써서 가라고 했는데 참 웃긴 거예요. A4 용지, 이게 이제 A4 용지, 그 우리가 이제 행사할 그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정부 행사가 적혀 있어요. 그 A4 용지 이제 이 스테플러로 찍혀 있는 이걸 제 생각에는 이걸 열어가지고 살짝 잘 빼야 되는데 이걸 또 하나 툭 떼니까 이제 기퉁이가 툭 날아갔잖아요. 여기다가 볼펜으로 이제 탁 교육 목적으로 써가지고 차 앞에다 이렇게 놓고 가는데, 아, 이왕이면 좀 뭐 좀 반듯하게 좀 멋있게 해가지고 가야 뭐가 좀 있어 보일 텐데. 저래, 저거 가지고 이게 다음, 바리케이트에 가가 이게 통하겠나 싶은데, 아, 통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너무 잘 적어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 그 폭동들의 이제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넘어서 가서 장관으로부터 땅을 얻고 너무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막 갔다 와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피할 길을 내게, 네 스스로 피하지 마라. 네 스스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네 스스로 물러나지 말고 네 방법 쓰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근데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피할 길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피할 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계가 딱 되면 난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난 못 가겠다, 신앙 못하겠다, 그 일은 내가 못하겠다,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피할 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놨을 거다.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가보자. 말씀의 판단 믿고 가보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감당할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서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감당 못할 위치 가운데까지 갔을 때 피할 길을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판단을 더 믿으니까, 말씀의 판단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더 믿으니까 내가 이건 못하겠다, 내가 이건 감당 못하겠다 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은 나로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셔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데 피할 길을 언제 보이느냐, 시험을 당할 점까지 가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보질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내게 이 허락되어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감당 못할 것처럼 보여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가 안 주는가. 아직 피할 길이 안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시험을 당할 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예, 그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 당신이 능히 감당하게 하셨네요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